재개발로 지금 재개발 쪽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는 방향성은 상당히 지금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개발 얘기 나오면 1억 가지고는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거죠. 1억 정도를 가지고, 1억이요? 네. 서울 주변에 있는 뭐 빌라나 뭐 그런 거 투자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상의 드리고 싶어서요. 아, 여유 자금은 1억 원 정도고, 그러니까 서울 네. 지역 내에서 빌라 투자를 생각 중이신 거예요? 네, 빌라나 뭐. 네, 그런 어쨌든 거. 개발 지역으로 좀 보고 계신가 봐요. 네, 네. 둘러보신 곳은 있으세요? 네, 마포 염리동하고 광흥창역 염리동, 광흥창역 한번 가보셨고, 뭐 어떻게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금액대 맞는 물건이 있던가요? 없어서 아, 지금 그러셨군요. TV 보고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럼 여기서 방향 한번 잡아보시고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통화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여유자금 아까 1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예, 그 염리동이랑 아까 이제 강흥창역 쪽에 알아보셨어요? 네. 근데 어때요? 많이 올랐죠? 네. 예,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놀랐어요. 예, 투자금이 얼마 정도 가요? 아유, 많이 한 4억. 네. 많이 올랐죠, 그죠? 예.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자, 지금 여유자금이 지금 한 1억 정도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 염창동이니 강흥창역이니 이런 지역들은 벌써 지금 사실은 몇년 전부터 개발 얘기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중개업소 가셔도요, 여기 뭐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이런 거다 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서울에서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냐? 앞으로 이제 될수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재개발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재개발 지역에 묻어놓으시려는 투자자들이 많긴 해요. 자, 그러면 재개발로 지금 재개발 쪽에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는 방향성은 상당히 지금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자, 지금 왜 지금 투자할 때가 지금 안 보이시냐면요. 벌써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을 지금 벌써 가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개발 예정지나 개발지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개발이 사실은 언제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안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개발이 언제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즉, 어떤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냐? 이런 개발 기대감, 즉,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서울 도심에서 벌써 지금 개발 얘기가 나오면 지금 마포도 그러하고요. 자, 지역적으로 안 좋은 지역들, 상대적으로 마포보다 조금 이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지역도 뭐 강북구라든가 이런 지역들도요. 개발 얘기 나오면 1억 가지고는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예, 많이 아마 알아보셨으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얘기가 나오는 지역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때가 안 묻은 지역 들어가야 돼요. 때가 안 묻은 지역. 아직 얘기 안 나오는 지역, 그죠? 얘기 안 나오는 지역이면서 그러니까 노후도가 어느 정도 차야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그 다음에 노후도가 차고 입지적인 여건도 좀 좋은 지역이 좀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좀 찾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지역들은 어찌됐든 앞으로 서울에서 법적인 요건에 맞는,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거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론이 되지 않는 때가 안 묻은 지역을 지금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그런 지역이 지금 사실은 별로 없죠, 그죠? 예. 지금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 여기 뭐 창신노타운 해제된 데도 지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번에 민간재개발 공모 들어가면서, 그죠? 또 인근에 뭐 장인노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투자 금액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거론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자, 그럼 아직 거론되지 않은, 때가 묻지 않은, 예, 이런 지역들 중에 지금 청량리역 일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예전에 뭐 답심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상당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입지를 보면, 서울 전체적으로 입지를 보면 어때요? 지금 장인누타운보다도 입지가 더 좋죠? 그렇죠? 아, 도심과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런 지역 이제 잘 찾아보시면 아직은 때가 안 묻었어요, 때가.
예. 아, 예,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이런 네. 지역들 사실 뭐 여유 자금 1억 정도면은 잘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마포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최근에 이제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확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그죠? 네. 예, 그러니까는 지금 투자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거론될 지역. 네. 예, 이런 지역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약간 그런 네.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예, 한번 그런 지역들도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요. 뭐 이쪽 일대, 뭐 어쨌든 뭐 지역적, 뭐 청량 일대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호재도 많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한 1억, 뭐한 초반대 이 정도 투자로는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